번째 이템으로 공효진 씨의 패션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드라마 질투의 화신은요, 질투라고는 몰랐던 마초 기자 조정석과 그의 절친인 재벌남 고경표가 생계형 기상캐스터 공효진에게 애정을 구걸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이 의상은 드라마가 시작하기도 전에 티저 영상에 나왔는데 이미 공개가 되자마자 화제가 됐던 의상입니다. 제가 바로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매번 지나는 바로 이 원피스인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 이템입니다. 곁에 오래온 그대 때로 마음보다 가까운 거 가슴이 시키는 제가 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한국말로는 젓갈색. 젓갈 말고 젓갈. 빨갈 젓. 근데 사실 기억? 따지고 보면 뭐 새우 젓갈, 오징어 젓갈 다 이런 색깔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한번 이 옷을 입어보고 오도록 할 텐데요. 하나, 둘, 셋. 뿅, 뿅. 진짜 예뻐. 예쁘잖아. 우산 왜 갖고 나왔어? 왜 이렇게 핑크를 좋아해? 나 핑크고 우산 좋아할 거야. 그거 같다 진짜 비광. 이 레드 원피스를 입은 장면은 극중 공효진 씨가 태국으로 출장 갈 때 입고 갔던 원피스인데요. 3년 동안 짝사랑했던 조정석, 그의 친구인 재벌남 고경표와의 삼각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명장면을 만들어냈죠. 이 원피스 보시면 뭐 색깔부터 패턴까지 굉장히 좀 과감한 듯하면서 화려한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공효진 씨 스타일리스트님께서 어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꼭 본인이 미리 스타일링을 하지 않아도 공효진 씨 본인 자체가 되게 패션에 되게 조예가 깊으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대요. 그래서 의도치 않아도 진짜 완판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이 원피스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디자인 옷이라고. 공효진 씨 원피스는 뉴욕의 상류층들이 입고 싶어하는 브랜드로 CH 캐롤리나 헤레라의 원피스입니다. 이 브랜드가 웨딩 브랜드였는데 앞에 CH를 붙이고 기성복 라인을 만든 건데요. 약간 세컨 느낌으로. 디자이너 캐롤리나 헤레라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는데 정치 집안 출신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상류층들의 패션 성향을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그런 안목도 갖고 실제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딸이 캐롤라인 케네디의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디자이너입니다. 캐롤리나 헤레라의 명언도 있는데요. 이걸 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보자면 내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난 오늘날 여성들이 자신감을 느끼게 해줄 책임감을 가졌다 라고 명언을 던졌다고 해요. 되게 있어 보이는 디자이너네. 네. 의상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과감한 것 같은데 또 막상 입으면 굉장히 좀 지적이고 여성스러운 차분한 느낌이 있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입어보신 것처럼 이 소재가 실크예요. 그리고 컬러가 레드하고 와인의 중간쯤 되는 색깔이죠. 이 플라워 프린트 보시면 이게 제스민이에요. 제스민. 제가 여러 망쳤네요. 제스민이구나. 근데 이 꽃이 그 디자이너가 어릴 적에 마당에 이 제스민 꽃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거기에 애착이 생겼고 제스민 향이 들어간 향, 향초, 향수 이런 거 다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스민은 캐롤리나 집안의 상징이라고 시그니처인 부자네. 그러니까 자스민을 키웠다니. 그러니까 키웠다니. 집 앞에 원래 막 잡초 자라고 이러는데 자스민이면. 이 원피스를 구입했거나 뭐 구입하신 분들이 실제 착용, 뭐 구매평 같은 거를 좀 들어보자면요. 되게 루즈한 핏에 이제 플라워 프린터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서 약간 시원해 보이는 인상을 주고요. 이런 리본 매듭 같은 게 굉장히 포인트가 돼서 예쁘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공효진 씨가 또 입어서 예쁜 원피스다, 공효진 원피스다 라고 남긴 구매평도 있었습니다. 이 옷을 나래 누나도 입었더라고요. 박나래 씨도. 네. 저도 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쁘던데요? 네. 처음이었어. 맞아. 내가 술을 아무리 취해도 그냥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옷 입은 거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 레드 컬러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재밌는 실험을 좀 하나 발견했어요. 호기심 자극할 만한 이런 이성 문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실제로 어느 미국의 이제 심리학 연구진이 어떤 여성분한테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분하고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분의 사진을 딱 보여줬대요. 그리고 둘 중에 어느 여성분이 너의 남자친구를 유혹할 것 같냐, 너의 남자친구를 뺏을 것 같냐 라고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성분이 좀 내 남자 뺏어갈 것 같아, 약간 경계심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약간 매혹적인 색깔이 아닌가 싶어요. 태미, 이 원피스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게요? 손톱 했구나. 아니에요. 이 손톱과 제 미모 빼고요. 미쳤어요. 바로 공효진 씨가 이 원피스를 입었을 때 같이 착용한 이 시계입니다. 아. 짜라라. One man's trophy is another. 저는 딱 알아봤어요. 저게 딱 저 손으로 우산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 시계가 딱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우산도 빨간색, 원피스도 빨간색, 운동화도 하셨는데 운동화에도 약간 빨간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시계까지 완벽하면 되게 깔맞춤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빨간데도 예쁘더라. 근데 이 시계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의 시계네요. 그렇죠. 구찌의 제품이고요. 레드 가죽 보시면 레드 가죽 스트랩이 튀면서도 되게 예쁘고 이 시계는 구찌의 아이콘과 같은 홀스빗 디자인을 시계에 접목시킨 그 컬렉션 아이고. 라인입니다. 네. 홀스빗은 말을 부리기 위해서 그 끈 대신 그 부리기 위해 입에 물린 그 막대를 말하는데 가죽 제품을 장식하기 시작하면서 이 브랜드만의 고유의 상징이 됐습니다.